시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굉장히 정제되신 말씀, 점잖으시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좀 세게. 저는 좀 화가 났어요. 네. 그동안 제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우리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라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이나 주민들은, 국민들은 편하게 욕할 수 있어도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는데 가능한 한 좀 윤석열 총장이 현실적 판단을 해서 자진 사퇴를 그냥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권고만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는데 아니 본인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보면서 제정신이냐 이거 화가 이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제가 저같이 점잖은 사람이 화내는 건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본인이 자존심 상하고 누군들 징계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네? 누군들 추 장관이 나를 괴롭히네 이런 생각 했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딱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지금쯤은 판단을 해야지. 아니 이게 지금 식식거리면서 대통령하고도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공직자의 자세예요? 제가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한 게 이거예요. 아니 추미애 장관도 물러나겠다고 하고 해임도 아니고 정직 정도 2개월 정도 했으면 체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화난다고 국가 체계도 없고 에? 국가 질서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약이 오르거나 화가 나면 그는 국민들이 판단해 보세요. 정말 지금까지는 추 장관이 뭐 좀 국민들이 이렇게 봤죠. 저는 오늘부터는 윤석열 총장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살면서 화나는 일 많아요. 억울한 일 많아. 그리고 참고 직장 생활해. 검찰총장쯤 되는 사람이 말이야. 대통령하고 붙겠다고? 일반 직장에서는요, 국과장들이 사장하고 못 싸워요. 에? 아휴, 참, 진짜 검찰 세긴 세네. 내가 보다가, 참, 웃기는 일이다 발생하는구나. 추미애 장관하고 싸울 때까지, 증기 낼 때까지 화를 낼 수 있어. 인간이니까.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순간, 한 이틀은 숨을 골라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한 그게 뭐 시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숨을 고르면서 대통령의 의중도 한번 좀 알아보고 응? 또 검찰 내부의 건부들하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는 게 검찰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 되는 거냐에 대해서 숙고하고 응? 지금 코끼리 팍팍 내뿜으면서 말이요 투어소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 이제 리더 아니요 자기도 가장 크게 괴롭힌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입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째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화가 난 거예요. 제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비교적 함정인 사람입니다. 최근 하루 이틀, 특히 어제 오늘의 윤 총장 쪽에서 보여준 모습은 저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다 돌아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막 징계한다고 할 때 문무일 전임 총장이었다면 윤석열 총장처럼 저렇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법조기자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개인의 개성이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거냐를 저는 지난 한 2개월을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제가 정무적으로 굉장히 판단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판단할 대목도 있겠네 라고 이해해 주면서도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나가나? 그렇다고 저렇게 나가나? 저는 의심을 계속 키워온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하고 너무 세게 붙고 대통령까지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아 저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지 않고서야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아무리 세지만 저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시작한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얼커니 꿈이 있구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 꿈이 있으면 나가서 하지. 왜 여기서 장관 두 명하고 그렇게 붙잡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대통령까지 이제 멱살 잡으러 덤벼드나. 아, 저건, 저거는 너무 정상적이지 않다.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왜 각 언론기관이 그 여론조사 할 때 왜 안 막냐? 저도 알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한마평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일부러 언론사에 전화 다 합니다. 내 이름 빼. 내 이름 넣어서 여론조사 하면 내가 만나도 나 절대 안 해. 그럼 다 빼줍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정치할 거라고 보는 두 번째 근거죠.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는데, 두 번째는 여론조사 빼라는 소리 안 하는데, 세 번째, 주호영 의원이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하라. 선언 안 하잖아요. 부인하지 않으면 의사가 있는 걸 보는 것이 정치의 생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근거로 저 사람 정치하겠네. 그래서 아, 우리가 알고 있던 강직한 칼잡이가 아니라 정치를 꿈꾸는 칼잡이구나. 아, 이건 무섭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칼잡이 칼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이건 무서운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잡아들이는 일밖에 해보지 않은 분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과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되게 굉장히 감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네.